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을 주간 이슈로 선정했습니다. 네, 범 여권과 야권 단일화가 거론되면서 이 서울 시민들도 어느 후보가 시장에 출마할지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정당별 후보들은 공식 선거운동 채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보궐선거 시기에는 본 후보 등록을 향하고 있는데 범 여권과 야권 후보 단일화가 관건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일 남짓입니다. 각 정당을 대표해 출마하는 후보들마다 공식 선거운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각각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특히 서울을 바꾸는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고 혁신은 대전환에서 시작되고 대전환으로 완성됩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의 차별을 두려다 실패한 낡은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캠프는 서울 시민이 일상으로 회복하고 서울시의 대전환을 시작하는 캠프입니다. 이에 맞서는 오세훈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최하위의 국민 평가를 받아 마땅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정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이 부족한 저지만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단일화에 성공하고 그 단일화의 여세를 몰아서 본선에서 승리해서 그러나 아직 누가 본선거 전에 출마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범 여권과 야권 단일화 과정이 남은 건데 박영선, 김진애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범 여권의 최종 후보로 또 오세훈과 안철수 후보 중 한 명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됩니다. 단일화는 늦어도 본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에는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선거에서 기대하는 것은 항상 이변이고 그리고 선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변을 만들고 기적을 만들어서 서울시민께 변화에 대한 새로운 희망 이것을 일깨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선거가 야권에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저조차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후보고 박빙의 그런 대결 속에서도 꼭 이길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걸 야권 지지자분들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경쟁에서 이긴 후보들은 오는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2주 동안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른 뒤 4월 7일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